이번 주 월요일에 좀 강한 급등에 강렬한 기억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상승분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에서도 지수 마감 자리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떨지 좀 상승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체크리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좀 기대하고 싶은데 네. 뉴욕 증시도 좀 그렇고 금요일이라 조금 잠잠할까요? 그래도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사실 시장과는 상관없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그동안 낙폭 가됐던 종목 섹터들 뭐 게임주나 아니면 다른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네. 사실 그동안 워낙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뭐 빠졌던 섹터들이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은 그래도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게임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게임 박사님. 게임 일단, 박사님이세요? 네, 게임 박사님이시죠. 넷마블 실적은 좀 7분기 네.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좀 신작 출시 효과가 조금 매출 증가를 이끌었는데 사실 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스타에서 뭘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사실 지스타에서 나왔던 부분이 흔히 말하는 서브컬처 장르가 좀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받았었고 올해 뭐 넥스게임즈 블루아카이브가 이제 중국 외자판으로 진출하면서 물론 이번 주가도 빠졌지만 그 이유가 이제 3분기 매출도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나는 거죠. 외자판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는 맞는데 생각보다 중국 애들이 게임을 정말 잘 만드는구나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중국에서 MS를 확대하기가 사실 쉽지는 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문이었던 거는 위메이드가 사실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그것도 액터즈 소프트와의 그런 업프런트 계약금 이슈도 있지만은 결국에 내년에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는 건데 물론 과연 시장이 중국 외자판으로 발급받아서 시장 진출을 하는데 과연 이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까 아니면 정말 미러 시리즈마저 중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모바일 시장에서 중국 쪽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거는 이제 내년 2분기랑 내년 4분기에 이제 자영규 대표가 이제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때가 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네. 게임주 담당했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게임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신작 스케줄? 신작 스케줄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고 4분기가 또 신작 스케줄이 좀 촘촘히 있는 기간이니까 게임주 보자라는 콜들이나 이런 시각이 많은데 신작 스케줄을 봤을 때 게임주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S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솔트 나오자마자 망해서 그게 네. 맞았죠. 그리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진출해서 기대를 했더니 순위가 안 나오니까 확살.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도 그런 신뢰감이 조금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중은 줄이자 혹시 모른다. 근데 계속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게임스컵에 나가서 신작을 보여줬더니 생각했던 만큼 영상의 길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출시 일정에 대한 얘기가 없네. 신작 지연 이슈가 나오니까 또 주가 한번 또 세게 빠져버리고 사실 어제도 펄어비스가 이제 크게 빠졌던 거는 이제 콘콜에서 실적을 둘째치고 어차피 그래서 너네 신작 언제 나오는데? 라고 했더니 불확실성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콘솔 시장이 우리나라가 한 4,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은 이제는 우리가 모을 거리가 없다라고 이미 NC소프트,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솔 시장, 북미나 일본, 유럽 쪽 시장이 이제 이쪽 시장을 나가겠다는 마음을 다졌었기 때문에 4, 5년 시간이 걸렸던 거고, 결국 이제, 다음 달에 NC소프트 이제, 스로넨 리버티가 나올 거고, 넥스게임 이제 퍼스트 디센턴트도 콘솔 시장이긴 한데, 이게 한 12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는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생각보다 잘했네? 흥행했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콘솔 시장을 진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지스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분위기가 이메이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물론 어제 펄어비스가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은 이 분위기는 아마 지스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연말 랠리 중에서 한 섹터는 게임주가 강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랠리까지 그럼 지스타 이후는 어떨지 사실 게임주가 자체적으로 네. 좀 추세적으로 오르려면은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 게임사들 실적 전망이 약간 어둡다고는 하던데. 그렇죠. 사실 3분기 실적 사실 기대 안 했습니다. 예. 어제도 실적 뭐 NC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게임즈 다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항상 제가 게임주를 얘기를 할 때는 이 콘솔 시장에서 변화가 안 생기면은 생각보다 장기간 실적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한 290조인데 모바일 시장이 90조에서 그중에서 30조가 중국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 다 합쳐서 10조 시장 규모인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고 국내 시장도 실적도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7, 80조 시장인 콘솔 시장 여기는 일단은 중국은 이쪽 시장에서 그렇게 규모를 별로 안 차지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일본이랑 지금 미국, 유럽에 있는 게임사들과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오위즈 200만 장에 대한 목표는 사실 다른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회사들과는 사실 잽이 안 됩니다. 네. 그냥 걔네들은 그 천만 장, 1억만 장 가까이 그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단계 성장을 나간다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네오위즈가 한 1,700억 정도인가 1,100억 정도 지금 가져올 숫자가 안 나는데 네. 실적이 나는 이거 굉장히 좀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어닝 쇼크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오위즈가 연간 작년 매출액이 2,800억인데 네. 이게 한 분기에 그렇게 1,000억을 넘는 매출이 달성했었기 때문에 아 콘솔 이거 잘만 잘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마진이나 이런 실적들이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겠구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NC소프트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고 10% 올라간 이후부터 잘 안 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신작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번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게임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카지노주. 네, 카지노. 보도록 할게요. 일본 VIP가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이제 카지노사들이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냈는데 뭐 파라다이스, GK1도 괜찮았고요. 근데 사실은 중국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뎌가지고 맞아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것도 양이 있었던 거고 이미 일본은 작년 한 10월부터 이미 이제 실적을 이제 파라다이스, GK1이 주가가 올해 상반기까지 쭉 올라갔었던 이유도 일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왔었고 VIP 드라이빙이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그래서 한번 조정 한번 세게 한번 나왔었죠. 그 이후부터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올려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호텔 신라나 뭐 화장품이 대형 화장품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카지노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좀 그런 의심적인 좀 반응 좀 많이 좀 나왔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일본 비중이 좀 더 크고 오히려 GK1이 중국인 비중이 큰데 사실 GK1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까지는 세븐락이 명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12월쯤에 저기 용산 드래곤 시티로 옮기게 되면서 물론 그 캐파 자체는 더 커지긴 했지만은 사실 뭐 중국인들은 그 가는 곳이 명동 아니면 제주도 위주로 좀 많이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뭐 GK 같은 경우는 강남 저쪽에 삼성역 선릉역 쪽에 있는 그쪽 지점이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거기서 실적이 조금 안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월간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오히려 GK의 성장률 측면에서 이번에 잘 나왔던 거는 일본인들이 그나마 실적을 좀 견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빠르게 성장을 못하는 거는 그래서 중국인이 언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큰 것 같아요. 아직 롯데 관광개발이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전세기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베이징에서 제주도 가는 전세기를 운항 재개한다 단체 관광객. 근데 실제로 2019년 대비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이제 관광 유입액에 대한 회복률이 60~7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많이 온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그게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줘야 롯데 관광개발이나 특히 파라다이스 제주도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아마 컨셉보다 어제 잘 나왔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보다 더 큰 기대를 시장에서는 네. 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그렇게 것 같습니다. 것 생각보다 이제 결국에는 이번 전반적인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중소형 화장품은 잘 나왔어요. 대형 화장품은 안 나왔네. 호텔신라 실적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고가에 대한 물건을 안 사고 그냥 오랜만에 관광 왔는데 그냥 작은 거 그냥 조금 금액을 조금 네. 망동에 있는 뭐 올리브영이나 그냥 색조 화장품 사고 어제 VT 실적 잘 나왔던 것처럼 네. 리드샷 사고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중국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은 오히려 고액 자산가들은 그런 거 영향 없이 저는 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게 안 나왔죠. 특히 그렇죠. 어제 글로벌 택스프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인데 주가가 빠졌던 이슈도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안 나오나? 라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중국 단체 감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봤을 때 3분기는 우리가 기대만큼은 좀 안 나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좀 4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좀 단체 관광 효과가 가시화된다라고 네. 하던데 그러면은 4분기 실적 여부에 따라서 뭔가 주가 반전 여부가 결정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항상 월 초에는 이제 월간 데이터가 나오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카지노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화장품도 이제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지금 못 올라왔던 건 아마 이게 작년 일본과 좀 같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월간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올라왔던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도 플러스고 중국도 플러스인데 왜 그만큼까지 안 올라오냐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인들은 일본 쪽으로 많이 관광객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이후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결국은 트렌드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스크팩을 굉장히 많이 샀던 흐름도 있었고 결국 이번에는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K-POP 가수들이나 이런 네. 유행에 타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좀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였지만은 그 흐름에서는 조금은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굳이 한국 가서 사겠냐 이런 좀 평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주 관광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맞춰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네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이번 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뭐 청약 결과 네. 3조 6천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경쟁률이 70대 1이다. 뭐 수요 예측에서부터 경쟁률이 되게 낮았는데 네. 결국에 고평가 논란을 좀 이겨내지는 못했네요. 네, 사실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한 85%가 에코프로 비엔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수입하는 90%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경쟁사인 같은 피어 그룹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중국에 있는 하유코발트 시총이 한 6조에서 7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은 매출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이상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회사고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게 영업이익이 한 몇백억, 500억 안 되는 수준인데 네. 이게 3조가 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걸 보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김병수 대표님 이제 세미나를 좀 듣긴 했었는데 물론 본인 그 회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한 4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에코프로 VM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해외에 있는 고객사를 확보하겠다. 물론 그런 힌트를 주기도 했던 게 한계에 대한 회사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기간 수요 예측이 17대 1밖에 안 나왔던 자체가 물론 공매도 금지 이전에 있었던 11월 3일까지 청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지금 업황도 안 좋은데 네. 솔직히 이거 해야 되겠냐.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523대 1이 나왔고 네. 그때 시총이 한 4조 정도 나왔다면 그 비슷한 시총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70대 1은 생각보다 크게 물론 시장에서는 아니다.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70대 1은 성공한 거다라는 좀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적게 들어왔죠. 그렇죠. 네. 뭐 시각에서는 물론 최근에 많은 리포트를 나왔지만 물론 에코프로 BM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콩쿨에서도 나왔던 에코프런 BM에서는 뭐 4분기 때 양극재 마진 충분히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하지만 기관 쪽에서 일단 내용들은 4분기도 안 좋을 거고 네. 내년에도 좀 충분히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17일에 상장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좋은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다음 주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이 네. 됐을 때 네.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진이나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도 SK온에서도 이제 생산에 대한 증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이슈도 있고 이제 테슬라 이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도 진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들 그쵸.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2025년까지는 그 현대차 그룹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수직 구조를 봤을 때 완성차 업체가 그래 그러면은 양극재도 안 좋을 수 있어 리튬 가격 계속 빠져 그러면은 양극재 업체들 이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전구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에코프로 BM에 대한 비중이 큰 상황인 만큼 빠르게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CATL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시장을 해외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게 시장이 더뎌진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2차 전지 이번 주에 좀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네. 반등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바로 이제 다시 하락이 나와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거는 맞으니까 이제 네. 반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뭘까요? 계속 이제는 수급적인 요인이 나오고 있고 뭐 네. 어제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뭐 제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 했는데 주가가 네. 안 오른다.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 관련주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 수 있을 만한 수급적인 모멘텀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어제 많은 사람들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했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실적도 당분간 안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딱 봐도 한 당분간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은 참 많이 엇갈리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리스트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은 어떨지 일단 그래도 어제 만기일이었으니까 좀 메이저 수급들의 포지션이 좀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갑자기 이제 국채 금리가 어제 파월 반응으로 네. 4.6%까지 이제 올랐으니까 그동안 실적적인 시즌이었는데 당분간 매크로 이슈는 지난주 FOMC 이후부터는 잔잔해진 상황이었고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도 그런 분위기는 적어도 물론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네. 오늘 이제 JIP 엔터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도 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1월 27일 날 데뷔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에스파도 오늘 미니 앨범이 판매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가 엔터주의 관련 흐름이 조금 몰리는 시기입니다. JYP 실적 발표를 하고 네. 펑크를 하고 그리고 JYP의 가장 큰 이제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컴백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YG 엔터도 최근에 양현석 관련 이신 공판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동안 악재됐던 부분들이 소멸하는 흐름에서 주가가 오늘 반등을 올릴 수 있는 흐름. 물론 요즘에 섹터들이 거의 하루 이틀 뭐 게임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외로 엔터주 쪽의 수급 흐름이 조금 많이 쏠리지 않을까. 물론 스트레이지 컴백이 나왔으니까 앨범을 들어보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할 때 엔터주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 세 가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